웬만한 지역 잘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까 강남하고 네. 한남 이구역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의 가장 뭐 중심권에 있고 노린자위라고 하는 네. 한남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안이 지금 서울시 심의 통과했거든요. 네. 심의 통과하면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도 그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뭐 재개발 특히나 이 지역 뭐 시공사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뭐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? 이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재개발을 꼽아라라고 하면 한남 재개발을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남 재개발은 이제 5구역까지 있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건 한남 3구역이고요. 가장 입지가 좋다고 보는 건 한남 5구역이에요. 근데 한남 4구역도 그동안 이제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. 그게 왜냐하면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지대를 그 높여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좀 잘 되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신동아 아파트 가 또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31년 된 아파트인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직 3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라. 그리고 이제 나머지만 재개발을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존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. 그래서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재개발 구역에 묶어서 진행하도록 이제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지대가 낮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높여서 시공을 하기로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용적률도 한 10% 정도 올라가고 또 세대수도 한 200가구 정도 이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속도, 그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게 되겠죠. 네. 그 촉진 계획안 보면은 결국 신동하고 같이 전면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리모델링을 좀 추진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4구역하고 재개발하고 통합으로 어떤 방향을 좀 선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일대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. 뭐 부동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상당한 노후 주택들이 준치가 되어 있고 하면 뭐 지역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상품성 이런 거는 조금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니까 네. 뭐 사업의 추진 속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? 좀 긍정적이 긍정적이죠. 그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된 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신동아 아파트에 제가 그 소유자라면 사실은 이걸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.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서 좀 어쨌든 간에 사업 수익성이나 뭐 설계나 이런 것들도 더 좋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면 한남 4구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이기는 해요. 지금 한남 뉴타운이 아까 그냥 뭐 재개발해서 제일 좋은 곳 네. 이야기하셨잖아요. 입지로 보면은 뭐 5구역 말씀하시고 네. 속도는 3구역 얘기했는데 또 어떤 정비업계 얘기들 네. 들어보고 하면은 뭐 지금 PM 업무도 하시고 네. 또 같이 관련된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다 보니까 네.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고 제가 듣는 얘기로도 또는 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4구역이 사업성이 아주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? 뭐 업무 보시면서 네. 그런 얘기도 저처럼 듣고 계신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2구역이랑 비교하면 더 이제 그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. 4구역과 2구역의 조합원 수는 사실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새로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숫자는 한 4구역이 70% 정도가 더 많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구역에 이제 대우랑 롯데 들어와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4구역이 만약에 이제 그 시공사를 입찰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건 일반 분양 수입이잖아요. 네. 근데 일반 분양분이 비슷한 조합원을 가진 이 구역에 비해서 70% 정도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수익이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시공사들이 이쪽에 뭐 군침을 좀 흘리고 있겠네요. 네, 엄청나게 많이 흘리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좀 풀어야 될 숙제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뭐 인접해 있는 상구역하고의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. 네, 이게 처리가 좀 될까요?
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재개발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대를 높여서 짓는 걸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긴 했는데, 그렇게 되면 한남 3구역도 문제가 생겨요. 왜냐하면 그러면 그 지대를 또 맞춰서 지어야 되잖아요. 한남 3구역 입장에서도.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층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, 여기는 왜냐면 고도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럼 한남 3구역 사업의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죠. 거기다가 지금 한남 3구역은 사실 한남 재개발 중에서도 수익성이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. 쪼개기 매물들이 너무 많아요. 지금 한남 3구역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고, 또 이제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재개발 사업의 지연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랑 교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상가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게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, 현재로서는. 네. 참 부동산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항상 뭐 큰 그림이라든지 뭐 거시적인 환경이나 어떤 뭐 동향이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, 아주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또 그 세세한 내용들, 또 법률적인 내용들 들으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. 네.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봤는데요.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.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이제 방문 상담 요청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내림의 리플레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